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장차 잘 오시고 가셨어요? 네. 사장님, 예. 거기 장착 많이 해보신 건 맞죠? 거기는 우리 직영 중에서 제일 많이 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계속 확인되라 하는 거 뭐냐면 본인이 실수 안 하려고 계속 전화를 하는 아, 그게 아니라, 거예요. 그렇게, 그분들 저런 게 쾌감이 확안 오네. 우리 상용차가 몇 년, 디젤 차이죠? 네. 몇 년식이죠? 14년식이요. 14년식인데 확안 와요? 네. 기본적으로 디젤 차도 오른 게다 있는데. 아니면, 이런 건 있어요. 상용차가 이제 뒷배부가 있는 차잖아요? 그런 차에서 뒷배부가 많이 막혀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 발전될 수가 있습니다. 좀 주행을 좀 많이 해볼까요? 근데 만약에, 네. 하나도 변화가 없다고 하면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사장님 거기 이제 오고 나서 정착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운행을 했어요. 계속. 예. 뭐 고속도 밟아보시고. 근데 그렇게 막 그러니까 뭐 거기 뭐그 뭐냐 뭐 지금 뭐 저기 뭐냐 그 캐스퍼 올리신 분하고 뭐 다른 분들하고 한 것처럼 가속을 쭉 밟다가 언더백길이 치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디젤 차들은 있잖아요. 내리막길에서도 엑셀을 떼잖아요. 그러면 속도는 가속도는 더안 붙어요. 물론 그 속도는 경사도가 있으면 그 속도는 유지는 하겠죠. 근데 그더 이상 디젤 차들은 속도를 붙지 않아요. 터보 차들이기 때문에 다들. 그건 아셔야 되고요. 저도 영상에 보면 디젤 차들은 내리막길에서 가속도 안 붙인다고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희 그 제품 장착하면 경사대에 따라서 더 가속도 붙을 수도 있어요. 경사대에 따라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횡길에서 엑셀을 놨을 때 어느 정도 탄력을 받았을 때 아니면 탄력을 안 받더라도 저속 구간에서 절대 상용차가 만약에 저희 거안 장착을 안 했으면 엑셀을 밟을 때 밀고 나가지 못해요. 바로 속도 바로바로 죽어요. 그러니까. 근데 바로 죽어요? 네. 뚝뚝뚝 바로 떨어져요? 속도가, 그러니까 제가 오늘 거기 갔잖아요. 또 갔잖아요. 거기 갔다 올 때랑, 거기 갈 때랑 올 때랑, 그러니까 차이가 조금 좋나? 좋은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지? 그분들처럼 막, 와, 이런. 그러니까 저속에서도, 국도에서도 제가 이제 그 30km, 40km에서 달리다가 엑셀 딱 뗐어요. 근데 밀고 나가는 느낌은 그게 아주 크지도 않고, 그래서, 그럼 지금 뭐, DPF가 많이 막혀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좀 디젤차라서 많이 좀 저거를 뚫어서 많이 좀 차를 운행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건지. 아니에요. 저도 왜냐면 아까 저분이, 제 앞에 그 있잖아요. 그 배터리 위에 다는 거. 큐비트. 예. 그거 다는데 엄청 애먹더라고요. 실리콘 바르고 막 이러더라고요, 거기다가. 그건 그렇게 해요, 맞아요. 근데 그 차들이 어려운 차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흡기, 거기 뭐냐, 흡기가 아니라 그 배기관에 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뾰족한 부분이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엔진 쪽으로. 아, 그 뾰족한 부분이 엔진 쪽으로. 그렇죠. 거기 많이 그러면은. 했어요. 거기는 하루에 기본적으로 두세 대를 해요. 아니, 그러니까 올도스. 그분이 아까, 아니, 아까 한 3분인가? 그래서 그걸 돌려보더라고요. 앞뒤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유기심이 들어서 전화한 거예요. 그건 그분이 한 2분인가 3분간을 그 배기관 뜯은 다음에, 예, 이쪽인가? 이쪽인가? 돌려보더라고, 계속. 그렇게 장착을 많이, 아니, 사장님 차 전에도 캐스퍼를 장착했어요. 캐스퍼도 다 그렇게 방향이 똑같은데. 또 헷갈려? 내가 옆에서 보고 있었던가? 옆에서 보고 있어가지고 사장님이 그러신 건가? 아니면 오늘 뭐 일이 차 많아서 피곤해서 그러신 건가? 그래가지고 그러면 연비는 어때요, 그럼? 연비는 똑같아요. 그러면 이건 제품 성능이 안 나오는 거야. 이건 왜냐면 저희들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뭐든지 나와야 돼요. 어떤 증상인지 성능이 나와야 됩니다. 일단은 우선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그러면 아니 그러면 저 얘기하시죠. 제가 뭐 어차피
다다음 주쯤에 저 여수를 가요. 그때 한번 장거리 한번 디피프 뚫어보고. 지금 디피프 청소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셨죠? 아니요. 하셨어요? 네. 얼마나 몇 키, 하시고 얼마나 타셨어요? 지금 그거 하고선 2만 키로인가? 그럼 아직 그 청소를 단계는 안 됐고. 제가 안 그래도 거기 가기 전에 사장님 네 가기 전에 카산타를 먼저 갔어요. 가가지고 혹시 점검할 거 있냐, 카산 뭐 문제 있나 없냐 점검을 다 해보고 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특별하게 하실 건 없고 지금 상황에서 뭐 특별하게 하실 거 없다. 그래가지고 왜냐면 그래야 제가 확실하게 느끼니까. 그 디젤차는 저희가 아까 그 사장님 그 장착하는 사진도 봤지만 문제가 없어요. 장착하는 데서는. 아, 그죠. 뭐 저는 그래서 혹시나 그분이 많이 장착해 보시는 거 해가지고. 그러시면 이렇게 때문에. 하세요. 그 늘모로 장거리 타시면. 장거리 타시고 왜냐면 저희가 환불 조건이 있어요. 저 보내드렸잖아요. 그 관계 없이. 아니 우선은 제가 그 저기 뭐냐 여수 한번 갔다 오고. 한번 해보죠. 그러세요. 그러시 하셔가지고. 근데 알겠습니다. 당장이라도 어떤 성능을 느끼기 위해서 뭔가를 좀 뭐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당장은 뭐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그 내일이라도 그 라디에이터 쪽에 저기 연결을 했잖아요. 그게 빠졌나 안 빠졌나 그 확인 한 번만 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예, 그것만 한번 해주시고. 일단 운행 해보시고 나머지는 저것도 말씀하시게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방금 통화 내용 들으셨죠? 자, 이런 내용을 통화하면 참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장착하신 모든 분들이 100% 다 만족을 하시면 저희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분이 바람되고요. 근데 100% 다 만족시킨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장착을 해보면 한 97% 전까지 97%, 98%는 만족시켜드렸는데 그 중에 한두 명 정도는 그분이 갖고 있는 기대심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완벽한 100% 만족을 못 시켜드리는데 방금 이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통화를 하면서 성능이 안 나온다길래 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는데 이분께서 타보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좀 더 타보고 결정을 하겠다. 저희들은 무조건 환불을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성능이 안 나오면 당연히 환불을 해드려야죠. 그래서 해드리려고 했는데 더 타보신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그래서 이분이 이제 좀 더 타보시고 한 4일에서 일주일 정도 타셨는데 차가 성능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바로 학습 효과입니다. 이 차가 학습을 해가고 있는 중이에요. 차가 연식이 있고 키로수가 많이 타면 그동안 그 차가 해왔던 버릇들이 있습니다. 그 버릇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제품을 장착하면 차 성능이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점차적으로 하나하나 학습을 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께서 이제 다시 또 제 전화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통화 내용을 들어보시면 학습 효과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저희한테 문의자라고 오셔서 박병일 병장이 이런 제품 전혀 효과가 없다고 그러는데 진짜 효과가 없나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박병일 병장 그분이 모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효과는 무조건 나오고요. 물론 이 장치가 연비 절감 장치는 아니지만 연비도 절감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제품은 날개가 돌아가는 회전식입니다. 제품이 와이드 회전식에 날개 있는 제품이에요. 그런 제품들은 저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속 주행 때. 그래서 그런 제품들은 맞습니다. 효과가 덜 나올 수가 있어요. 저희 제품은 날개가 없습니다. 날개가 없어서 그런 고속 주행에서도 저항이 안 걸리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요. 더군다나 그분이 박병일 병장이 효과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셨는데 이번에 타업체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또 효과 있다고 그러네요. 그럼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어느 때 효과 없다고 그러고 또 한편에 서서는 효과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분도 그 모순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이런 제품에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 낭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안 주셔도 될 것 같고요. 한번 통화 내용을 들어보시고 항상 저희 제품을 장착하시면 처음에는 약간 마음에 안 드셨던 분들도 이렇게 학습을 되고 나면 성능이 잘 나온다고 그렇게 알 수가 있을 통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그러는 거예요. 이 통화하시는 사장님도 소렌토 디젤입니다. 소렌토 디젤 차량인데 이 통화 사장님 분도 차가 좋아졌다 그래요. 연비도 한 40% 이상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학습이 되고 나니까 그래서 지금은 아주 만족하고 타고 다닌다고 하고 그러면서 또 전화를 주셨던 게 이번 통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번 통화 내용을 들어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소렌토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차츰차츰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다행이고. 그럼 다행이고요. 이게 보니까는, 뭐, 제 차가 뭐, 오래돼서 그런 건지, 예. 아니면은 뭐, 뭐, 다른, 뭐, 제가 뭐, 차가, 다른 쪽에 문제가 있던 건지, 예. 얘가 뭐, 말을 잘 안 듣는 건지, 네. 좀 오래 걸리, 적응하는데 좀 오래 걸리네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대부분 성능이 바로 나오는데, 사장님 아마. 그러니까요, 그걸 못 느끼셨던 거야. 아니, 아니, 근데 제가, 이 차를 지금 거의 16가까이 탔잖아요. 예, 그렇죠. 16가까이 탄 차인데, 네. 예. 그니까, 그거를, 그 차이점이 나타나야 되는데, 예. 예. 근데, 그, 예. 오늘 제가 아까 7시에 끝내고, 예. 그, 뭐냐, 저기, 그냥, 혹시 그 김포에 있는 꼬꼬오리 아세요? 아세요? 어디요? 김포 꼬꼬오리? 아니요, 아니요. 몰라요? 예. 예. 그니까, 거기 이제 고속도로, 그, 해안도로 타가지고, 네. 예. 거기를 제가 한 두 번 왔다 갔다 했어요. 아, 예. 거기를. 예. 혹시나 뭐 디페프 재생 쪽이나 예. 예. 뭐 그런 거 다 가동시켜 보려고 예. 예. 고속도로에서 이제 그 이제 그 좀 악셀을 한 그 한 100km 120km 정도를 계속 달렸죠. 예. 왕복으로. 예. 예. 근데 두 번째 올라갈 때 예. 올라갈 때 보니까는 좀 차가 많이 조여지더라고요. 아, 조여지고 그리고 원래 기본적으로 100km 이상 넘어가면은 네. 100km에서 110km 이상 넘어가면은 네. 2000 앞에서 2500 rpm까지 올라가는데 그렇겠죠. 네. 네. 근데 지금은 2000 rpm 밑에서 씩 올라가요. 아, 그럼 힘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어제 안 나타나던 그 엊그제가 안 나타나던 게 올 네. 주에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차가 연식이 있고 키로수가 있으면 네. 얘가 그동안 해왔던 버릇이 있어요. 그게 하루아침 없어지진 않아요. 그렇죠. 이제 이게 어쩌면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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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그냥 사람들이 항상 유튜브를 보니까 네. 사람들이 타자마자 네. 오오오오 이러니까 나도 그렇게 나도 새 차처럼 나타나겠구나. 예. 그런데 그게 차마다 그게 딱 적응한 이슈가 그렇죠. 예. 그게 있습니다. 그게 딱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아요, 장님. 예. 예.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가 한번 또 여수 갈 때 예. 사람들에게 인증샷 한번 보여드릴 거니까 야, 예, 이게 예. 지금 이게 뭐냐면은 예. 제가 처음에 김포 올라갈 때 예. 연비가 국회에도 10밖에 안 나왔어요. 예. 100km, 110km 이상 봤는데. 네. 근데, 그 두 번째 내려올 때. 네. 내려올 때, 110km를 밟아도, 연비가 13, 14 나오는 거예요. 오, 엄청 나오네요. 예. 네. 그러니까 한 3km 이상 늘어난 거죠. 그렇죠. 연비가. 예. 네. 그니까 얘가 지금, 적응을 해가고 있는 거죠, 이제. 3km면 30%가 넘는 거예요. 네. 그,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한번, 네. 센터 간 데 가셔서 이슈 리셋을 한번 해보세요. 네. 아, 그, 제가, 응. 제가 그거를, 응. 오늘 이제 아침, 아, 그, 이제 제가 김포 올라갈 때, 예, 예, 예. 리셋을 하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그걸 잘하신 거야. 네. 그걸 잘하신 거야. 네, 리셋을 하고 올라갔는데, 네. 100에서 110km 가까이 올라갔는데, 네. 9km에서 10km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이제 그러겠지.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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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두 번째 올라갔다가 내려올, 두 번째 올라갈 때, 네. 한 10일 정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 내려올 때 보니까 13까지 나오더라고. 오. 예. 그거 성공했다 이거는. 성공했네요. 예, 이제 성공했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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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잘 됐네요. 예. 그래가지고 저 사람한테 전화 드린 거예요. 잘 됐습니다. 저도 사장님의 그 항상 말씀하신 거 이런 거 봤을 때, 예. 저는 다른 업체보다 사장님 무조건 믿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집에도 안 들어가고 김포를 거기 김포 그 끝자락에 있는 나중에 네. 사장님이 네. 김포 꼬꼬오리 쳐보세요. 김포 꼬꼬오리 예. 네. 거기가 거의 35km 돼요. 35km 그것도 아, 많은데 예. 예. 네.
거기를 왔다 갔다 두 번을 한 거예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 어떻게든 사장님 그 만족, 그, 사장님 거 장착 한 거를. 예. 예. 사장님이랑 빠빠이, 빠빠이 안 하도록. 예. 예. 그래가지고 아무튼, 했는데. 예, 열정도 지금, 예. 지금 딱 인천 들어왔는데. 예. 13kg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 잘 나왔네, 사장님. 근데 그것도 웃긴 게 뭐냐면, 에어컨을 일단 틀었는데. 예. 에어컨 일단 틀고. 그 지금까지 버지도 못했던 연비네요. 그쵸. 저는 이게 느끼는 게 뭐냐면, 예. 이거 한 며칠, 한 달, 보름이나 한 달 안에, 예. 무조건 15kg 이상 나올 것 같아요. 아, 나와요, 사장님. 저기, 예. 15가 아니라 18도 나와요. 예, 그러니까, 얘가 적응하는 게 좀 차가워. 연시대가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으니까. 네, 네, 네.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저도 사장님처럼 18kg, 19kg 더 나올 것 같은데. 네, 나와요, 형님. 네, 근데 저는 그냥 너무 큰 기대 말고. 우리가.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15kg 잡고. 그래요, 그래요, 형님. 그게 낫겠네. 15kg 잡고, 만약에 10kg 나왔으면 진짜 5kg라는 거고. 네. 나중에 한번 또 여수 한번 내려가실 때 15 넘기기를 한번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예. 그 여수 내려갈 때, 예. 제가 15일날 내려가요, 15일날. 예. 예, 다다음 주. 예. 예. 다음 주가 다음 주. 예, 그렇죠. 다음 주 내려갈 때, 예. 제가 사장님한테 여수 도착해가지고, 예. 예. 인천에서 출발할 때, 예. 연비하고, 예. 도착했을 때 연비하고, 네. 예. 그것도 바로 제가 리셋 해가지고 올라갔을 때, 예. 예. 내려가는 거죠. 리셋하고 내려가셨어요. 예, 예, 예. 예. 딱 찍어가지고, 예. 그래도 보내드릴게요. 아이고, 기대하겠습니다. 네. 축하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네. 네.